콜라겐 형성 주사는 여드름 흉터뿐 아니라 외상에 의해서 생긴 흉터, 모공, 주름 부위에도 쓰일 수 있고 튼살 중에서 특히 치료가 어려운 흰색 튼살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최근 들어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바로 콜라겐 형성 주사입니다. 자, 예전에는 피부를 박피하는 등의 또 하나의 살을 깎는 과정 이외에 새살이 차오르는 효과를 이용해서 흉터와 넓어진 모공을 치료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러한 흉터와 모공 치료가 피부에 손상 없이 콜라겐을 채우는 시술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치료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나뉘고 그 아래 지방층이 있습니다. 자, 콜라겐은 어느 부위에도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콜라겐은 대부분 진피층에 있고 흉터와 모공을 줄이려는 노력도 바로 이 진피층에 콜라겐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콜라겐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피부 과학적으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 흉터 치료의 경우에는 프락세처럼 진피층의 열기둥, 즉 또 하나의 손상을 줘서 새살, 즉 새 콜라겐이 차오르는 시술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렇게 또 하나의 손상을 주다가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다이아몬드보다 중요하다는 피부 장벽이 손상받는 경우에는 피부가 예민해지고 붉어지고 치료 부위에 또 하나의 흉터를 만드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들도 꽤나 흔하게 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피부 안쪽에 피부 표면의 손상이 없이 콜라겐 형성을 자극하는 물질을 넣어주는 것이 바로 콜라겐 형성주사입니다. 콜라겐 형성을 자극하는 물질들로 역사가 오래된 대표적인 것은 바로 PLLA가 있습니다. 자, 스컬트라라는 제품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미 개발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물질로 얼굴 살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볼륨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 PLLA는 유리처럼 내부 공간이 없는 크리스탈 형태를 띠는 날카로운 결정 상태이므로 주변의 조직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고 주변으로 락틱 액시드라는 약한 산성으로 인해서 pH 수치를 떨어뜨려서 콜라겐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자, 하지만 입자가 크기 때문에 볼륨을 올려주기에는 좋지만 이 피부 표면의 모공이나 흉터를 치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일단 입자가 커서 콜라겐이 주로 있는 진피층 안에 주입이 어려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폴리디엘 락틱 액시드, 줄여서 PDLA가 있는데 탄소 구조물의 이성체인 D폼이 폴리머의 연속 사슬에 L폼과 불규칙하게 무작위 순으로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면 앞에서 말한 기존의 PLLA의 경우에는 내부 공간이 없는 꽉 차있는 유리구슬과 같은 형태를 띈다고 한다면 PDLA의 경우에는 안쪽에 80%의 볼륨이 공기로 이루어진 스폰지어 형태의 다공성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를 입자를 작게 만들어서 만든 제품들의 대표적으로 첫 번째 주베룩이나 두 번째 레니스나와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PLLA라는 성분, 즉 스컬트라가 콜라겐을 자극하는 물질이라는 이상적인 효과가 있어도 입자가 커서 볼륨을 채우는 효과로 주로 쓰이고 이러한 모공과 흉터 부위에 치료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모공과 흉터 그리고 피부결을 위해 진피층에 얕게 넣을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바로 PDLA라는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콜라겐 형성 주사가 어떻게 활용되느냐를 알아보면 콜라겐 형성 주사는 여드름 흉터뿐 아니라 외상에 의해서 생긴 흉터, 모공, 주름 부위에도 쓰일 수 있고 튼살 중에서 특히 치료가 어려운 흰색 튼살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자, 그 밖에도 피부결을 좋아지게 하는 목적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콜라겐 형성을 통해 흉터 치료를 할 경우에는 저 첫 번째 흉터의 깊이, 두 번째 흉터의 모양, 세 번째 환자 피부의 두께, 네 번째 시술 부위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PDLA 물질을 선택하고 주입하는 깊이도 차이를 두며 주입하는 방법에도 차이를 둡니다. 자, 그럼 콜라겐 형성 주사의 주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스컬트라로 알려진
PLLA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자가 커서 미국에서는 피부 표면에 주사 물질을 도포하고 바늘이 달려있는 장비를 사용해서 펌핑으로 바늘로 구멍을 내서 밀어넣는 형태의 치료의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PLLA의 경우에는 일단 입자가 크고 이런 방법들이 단독으로 사용해서 콜라겐 형성 물질을 넣는 경우에는 손실되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PDLA,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은 입자를 흉터 부위나 모공 부위에 직접적으로 주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현재 주입 방법은 첫 번째, 주사기로 직접 주입하는 방법. 두 번째, 물광 주사 때 사용하는 바늘 인젝터를 사용하는 방법. 세 번째, 바늘이 달려있는 고주파 장비로 펌핑식으로 표면에 있는 물질을 안으로 밀어넣는 방법. 네 번째, 고압 약물 주입기 등이 있습니다. 자, 현재 저는 네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 중에 있지만 어떤 시술 부위냐에 따라서 조합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스킨 부스터와 콜라겐 형성 주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킨 부스터는 피부, 스킨과 촉진하다라는 뜻을 가진 부스터,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주사제나 화장품을 포괄적으로 말합니다. 제 예전 스킨부스터의 총정리 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킨부스터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피부층에 주사를 하도록 주사제로 허가가 난 제품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외국에서는 주사제로 허가가 난 성분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으로 허가가 난 제품들이 많습니다. 자, 이러한 화장품으로 허가가 난 제품들은 보통 땡땡 주사라고 해서 명품 이름을 닉네임으로 붙인 것들이 많습니다. 이 콜라겐 형성 주사는 크게는 이러한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물질, 즉 스킨 부스터에 해당이 되는데, 피부 진피층에 직접 주사를 해서 콜라겐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면서 피부 재생을 촉진한다는 것이 다른 스킨 부스터들과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징입니다. 자, 그럼 콜라겐 형성 주사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면은, 첫 번째는 피부 장벽을 보호하면서 흉터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기존의 흉터 치료, 모공 치료의 경우에는 프락셔널 레이저를 통해서 피부 표면에 또 하나의 자극을 줘서 진피층에서 새로운 콜라겐이 합성되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피부 장벽이 약하거나, 두 번째 피부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거나, 세 번째, 뭐 여드름 흉터 환자가 지속적인 로아큐탄 복용으로 피부가 건조하거나 예민해진 경우, 이러한 레이저들로 인한 자극이 또 하나의 흉이 된다거나 색소 침착으로 오래 남는다거나 피부 장벽이 더 손상받게 되어 피부가 얇아진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콜라겐 형성 주사의 경우에는 피부 바깥층의 피부 장벽의 손상을 최소화로 하면서 콜라겐 형성을 자극하는 물질들이 안에 넣어주므로, 자, 피부를 보호하면서 흉터 치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1번 내용과 일맥상통하긴 한데, 기존의 방법들처럼 시술하고 막 일주일 넘게 디오던 같은 거 붙이고 뭐 진물 나는 고생 없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일상생활이 원래대로 가능하므로, 흉터 치료는 맘먹고 방학 때야지, 뭐 휴학했을 때야지 등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하게 흉터 치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세 번째는 롤링형 흉터에 대한 치료 반응이 뛰어납니다. 자, 기존의 프락셀 레이저 방식으로는 치료가 어려웠던 웅덩이처럼 파여있는 롤링형 흉터에 대해 치료 반응이 특히 뛰어납니다. 자, 네 번째는 튼살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제 예전 튼살 치료 영상을 보시면 흰색 튼살의 경우에 치료가 특히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흰색 튼살의 경우에는 조직 검사상 피부 표면이 얇아져 있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피부의 진피층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부서져 있습니다. 자, 콜라겐 형성 주사는 이러한 진피층 내에 주입을 통해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키므로 흰색 튼살 치료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피부결, 피부 톤의 개선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PDLA 성분이 피부 진피층의 생체 자극제로 작용하면서 피부 탄력과 함께 피부 톤의 개선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모공이나 흉터로 진피층에 이러한 콜라겐 형성 주사를 쭉 깔아진 분들의 경우에 피부 톤과 피부결이 좋아지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이러한 콜라겐 형성 주사의 미래는, 지금도 이러한 콜라겐 형성 주사를 바늘 없이 피부 진피층으로 고압으로 밀어넣는 장비들이 개발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물질을 더 효율적으로 피부 진피층에 넣는 방법들이 개발되어서 피부 표면 쪽에 손상이나 자극 없이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즉
예전처럼 뭐 듀오덤, 메디폼을 며칠간 붙일 필요 없이 흉터나 모공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제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